제가 준비를 따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장에다가 이제 적으면서 할 건데, 5월 5일 양력 시간이 오전 9시 50분부터 5월 20일 소만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달쭉 가면은 6월 5일 점심시간 지나서 1시 57분 전후까지가 이제 한 달이에요. 이제 입하가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입하 지나서 소만 지나서 그다음에 6월 5일 망종이 될 때까지가 신사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 5, 미가 여름이라서 양력 5월부터는 사주 절기로는 여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4, 5, 미가 여름이고 6월부터 여름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사월부터 여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고 있었거든요. 갑을까지만 지금 대충 정리를 하다 지금 방송이 막 들어왔는데, 혹시 주변에 시끄럽거나 또 여기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방송 잠깐 종료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방송이 잠깐 끊기겠죠? 우선 좀 살펴볼게요. 지금 5월 5일이 간목일간부터 지금 보게 되면은 경자년의 신사월이라서 이제 지금 칠판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간목분들은 이번 달한달 동안 지금 재관 식신이 차례대로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는 바빠질 것 같고요.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천간 글자 중에서 아래에서 편재에 해당하는 무토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또그 뒤에 일주일은 또 뭐가 오냐면 경금이 오거든요. 이 사화라고 하는 지지 속에 경금이 들었기 때문에 이때 또 편관이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초반에는 바빠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기대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아마 5월 12일 근처까지는 좀 고충을 겪으실 것 같고요. 5월 1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경금관이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간섭도 많이 당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5월 21일부터일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소만 바로 직후 부터겠네요. 5월 21일부터 해서 6월 5일까지는 16일 동안 장장 영향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때 태양이 들어왔거든요.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들어와서 갑목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 봤을 때는 5월 중순부터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좀 고독하고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일도 생기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이 없어서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갑목분들 중에서. 일이 없는 시기라서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한계,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갑목분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5월 한달 동안, 6월 초까지겠죠. 이때까지 좀 고군분투 하셔야 되는 시기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갑목은 그렇게 지금 봐지고요. 경자년이 워낙 세게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자년의 편관에다가 신사월에 또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다 이제 자년의 사화가 아래 지지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올해 전체는 목욕지에 해당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신사월 5월 5일부터 진행되는 이한달 동안은 식신으로서 강한 것을 빼주는 부분이라 약한 경금들, 약한 갑목들, 지금 갑목하고 있으니까 약한 갑목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스템이 잘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의 가장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고충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은 판단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갑목은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움직일 일들은 생기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좀 드물다. 움직이는 만큼 사람이 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물이 들어와야 먹고 살고 할수 있을 텐데 갑목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움직이는 것은 100인데 들어오는 것은 50도 안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갑목은 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 을목부터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야기 드렸듯이
양력이고요.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6월 5일 망종 들어오는 6월 5일까지 흐름입니다. 적으면서 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게요. 우선은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적어보니까 경자년의 신사월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저희 전체가 다 쉽지가 않았던 흐름이었어요. 이번 1년 자체가 다 그래요. 근데 상반기는 유독 힘들어요. 상반기 중에서도 봄까지가 힘들 거예요. 7일, 7일, 16일 순으로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달은 특히 을목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타격이 좀 있어요. 심하게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그것도 치명적인 한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초반에는 정제에 해당하는 무토의 흐름이 일주일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주일이죠. 5월 5일부터 일주일이니까 5월 12일까지 있겠네요. 이게 5월 12일 끝까지 바빠요. 무척 바쁘고, 그 다음에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죠.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것까지는 이때 정관이라고 하는 경금의 이 칼날이 을목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절기가 하나 더 있었죠. 5월 20일 밤 늦게 들어오는데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5월 20일 소만을 지나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아마 작용을 할것 같은데, 이때는 병화 태양 상관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본인의 일처리라던가 또 실적이라던가 또 명예를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대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숨겨야 되는 숫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꾸미는 거예요. 거짓 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정도는 좀 약간 포장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편법을 너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일부 소수 빼고 편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신사월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순에 해당하는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것까지는요, 이때는 본인이 일단 편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편하지 않고 또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상관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약한 을목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말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성과 굉장히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든가 피곤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을목분들께 전반적으로 조금 힘이 들수 있어요. 예, 그리고 4월 달 운세 아니에요. 4월 달 운세는 제가 경진을 운세라고 해서 미리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월별 운세 가시면 있습니다. 4월 4일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5월 달. 5월 5일부터 6월 5일 것까지의 신사월에 대한 운입니다. 본인의 일처리라던가 실적이라던가 또 명예를 지나치게 과대포장을 한다거나 또 숫자를 속여야 하는 거, 거짓 보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편법을 버릴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편법에 관한 일은 월 초반이 아니라 월 중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망종이라고 하는 그 절기 바로 앞에까지 예상이 되고요. 5월 21일부터는 이제 병화가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앞에 불편한 관계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세상에 대해서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숨가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약간 상대방들과 싸우자 모드가 될수 있어요. 말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나를 계속 긁는 상대가 있어서 긁어대는 상대가 있어서 신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교제 중이신 분들이라든가 연애 중이신 분들 또 결혼을 이미 하셔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하고 돈 문제라든가 경제 상황 때문에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본인의 손가락에서 나가는 이 타이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브타로님, 반가워요. 네,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예. 자, 아까 갑목분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해드렸는데요. 을목분들은 6가지 일주가 있거든요.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사월이잖아요. 이 태어난 달이 부모, 형제를 보는 자리라는 것은 사주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월지 이 속에 있는 글자가 보통 직업을 향한 적성을 뜻하는 글자도 많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풀이를 해서 봅니다. 또 적성을 보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윗대로부터 뭔가 물려받는 유산이라든가 상속받는 운도 이 월지 자리를 보는데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을의 일주 분들은 뭐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약간 좀 상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달에 좀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원래 있는 자리 포지션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위기를 맞이한다거나 또 어떤 정리해고 수순에 올라가신다거나 을의 일주 분들은 조금 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치명적인 한 달이 될수 있다고 아까 시작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신사월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을에는 제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병화를 한번 넘어갈까요? 병화부터는 제가 지금 전혀 적질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습장이 이렇게 끄적끄적. 네, 병화는 아예 지금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전 점심은 아직 못 먹었는데. 경자년의 신사월입니다. 경자년의 신사월이고 사화부터는 이제 경금이 들어와서 시작이 되죠. 예. 뒤에 계절 글자가 지장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사월 속에는 경금이 또 들어 있고 병화도 물론 있습니다만 불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고 뭐 이래저래 봤을 때 재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네요. 병화분들께는 이번 달 특히 경자년에도 재성이 편재성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신사월에도 정재성으로서 신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지지 글자들을 한번 보면은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자는 자수로서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해자축의 그 글자거든요. 그리고 사화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또 왕해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번 달은 병화분들께서 기운이 왕해지는 시기이고 경자년에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이 나는 시기이죠. 한번 더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흐름이 있어요. 이 신사월에는 일단 일주일, 7일, 또 7일, 16일 순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앞에 무토, 그리고 뒤에 또 일주일, 그리고 또 마지막 16일까지. 그래서 망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토, 경금, 병화 순으로 지장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혹시 여름에 태어나신 병화분들이 계시다면은, 양력 5월이라던가, 6월이라던가, 양력 7월까지 태어나신 굉장히 강한 병화분들. 기운이 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이 조금 힘겹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지지에서 이제 기운을 좀 빼주는 글자가 없다고 한다면, 일주일, 16일. 제가 순서대로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식신, 편재, 비견 이 순서로 들어옵니다.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순서대로 보면은 5월 12일 이후부터 해서 5월 20일 전까지 그리고 5월 21일부터 해서 6월 5일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일단 경자년 초반에 좀 많이 눌려요. 눌리고 눌린다는 것은
본인의 기운이 병화가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라면 이 기운 쪽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당황하는 일들, 놀랄만한 일들,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일들, 환경에 끌려가는 일들, 그리고 이미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올해 상반기에 일어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4, 5, 미 여름의 가장 첫 계절인 이번 신사월에는 어떤 얼음이 있을까? 일단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식신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아주 오랫동안 일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인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그리고 5월 12일부터 5월 20일 거까지는요,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겨요. 뭐, 장거리던, 단거리던, 좀 멀리 흘러가는 일들. 이거는 예전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흐름이에요.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동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라고 했죠, 아까? 망종 이후 그 절기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아, 소만. 소만 다음에 망종이죠. 소만 다음에 망종이에요. 6월 5일이 망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망종까지예요. 망종 딱그 절기까지인데 이때부터 당장 16이 돼요. 2주가 넘죠. 이때는 내가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온전하게 나 혼자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어요. 비견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겁재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5월 21일부터입니다. 6월 5일까지. 들어오는 돈이 쪼개져서 흩어질 수 있어요. 재물이 흩어지는 거죠. 들어올 재물들이. 로또 많이 들 하시죠? 예, 복권. 예, 복권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은 조금 이게 재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싸 하실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복권 운도 좀 떨어집니다. 아, 예, HS님 주역전 봤는데 잘 맞으셨어요? 아, 후반기 더 좋다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소설님 잠깐 제 채팅방 좀 볼게요. 너무 운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예, 병화는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너무 일확천금 노리신다거나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겨울 병화라고 하면 얼어 있었죠. 그러니까 병화가 약하죠. 강한 병화가 아닙니다. 약한 병화에게는 오히려 좋아요. 겨울 병화는 좋습니다. 4, 5, 미 이렇게 석 달이에요.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병화한테 인성이 그 4, 5, 미 중에서 미월에는 임묘를 하거든요. 미월에는 조금 주춤하겠다 보시면 되십니다. 본인의 인성이 약한데 인성이 지금 유일하게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시면은 이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겨울뱅어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들어서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남들이 와서 나한테 보태주는 게좀 많아요. 예, 뽀레님 안녕하세요. 발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뽀레님이라고? 자주 뵙겠습니다. 자, 병화는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정화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밑에 자막도 오늘 달아서 올릴게요. 예, 그전에는 방송 보니까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자막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볼륨 낮춰서 들으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 중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편집할 때 밑에다가 중요 부분은 이렇게 좀 핵심 말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정화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어요.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정화. 정화는 병화랑 반대거든요. 운동하는 게 지금 잔양 같은 경우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신사월이니까 사화 같은 경우에는 제왕지라고 해서 불이 가장 왕성해질 때거든요. 그럼 한번더 보죠. 이게 절기 순서니까 5월 지금 5일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죠.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월 한 12일 근처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5월 12일 이후부터 해서 5월 20일 전까지고, 5월 20일 이후부터 해서 6월 5일까지 예, 뚝뚝뚝뚝 끊어서 저희가 보는 거니까, 이게 뭐 별자리처럼 딱 정확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절기 중심으로 보는 거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충 요약 글을 좀 적어보고 있는데요. 녹화 방송보다 저는 실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매번 느끼는 건데. 아, 병아 고맙습니다. 아. 저는 병화가 들어와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점점. 봄에는 여름 기운이 일찍 시작이 돼서 좋았고, 여름에는 가을 기운이 또 성큼 들어오죠. 사실 여름에는 음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경진월에서 그동안 냉기의 기운 수가 끝나듯이, 신월에서 시작하고 자월에서 굉장히 왕성해졌다가 진월에서 이제 축소가 돼서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그때 아마 저희가 또 코로나를, 아, 지금 코로나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못 올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화 시작할게요, 여러분. 정화는 지금 보면은 올해 방향이 틀어진 사람들이 좀 많아요. 원래 갔던 방향이 A 코스였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딱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미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사를 크게 옮기셨다거나, 직업이 바뀌었다거나, 살고 있는 거주지 자체가 이동이 되셨다거나, 왜냐하면 경자년이기 때문에 재성도 들어왔지만 자해에서는 이 정화 입장에서 절지 환경이 되거든요. 정화 입장에서. 그러면 축을 지나서 인월부터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저희 사람에게는 인묘진 끝나고 신사월 딱 되면서 역시 재성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편재예요. 이동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회사를 아예 옮기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 흐름에서 이동이 없는 분들은 좀 갑갑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달은 온통 제왕지예요. 5월 5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입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토가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강한 정화분들은 힘이 들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약하기는 합니다만 강한 부분은 아니고 약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달리 예민해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정 소모가 클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일간 말씀드릴 때이 키보드로 나가는 말이라던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감정적인 소모 기운이 커지지 않도록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5월 12일부터 5월 20일 전후까지가 이제 소만절기까지 가는 부분인데, 소만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은 정재가, 즉 경금이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칩니다. 이것도 역시 재성이란 말이에요. 경금이 이렇게 힘을 미치게 되면은 경자년인데 신사월 속에서 경금이 또 이렇게 이 공간에서 힘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소만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는 아니고 좀 작게 나를 흔드는 기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좀 불안정한 현재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재택근무 요즘 지금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예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나의 어떤 큰 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잘하게 나의 신경을 긁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20일. 5월 20일 그 소만부터 망종까지의 약 16일 동안 장장 긴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병화가 들어왔거든요. 정화에게 병화가 들어왔을 때 과연 반가울까? 그렇진 않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겁재예요. 겁재라서 경쟁이 없었던 분들은 이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경쟁이 일어나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때 아마 시험일이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피 터지는 경쟁 기간이 될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시험 치는 부서도 있단 말이죠. 업종에 따라서 그런 업종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실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게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정화는 역시 또 6가지 일주가 있죠. 정축 일주가 있고, 그쵸. 쭉쭉쭉 가보면, 정묘, 정사, 정미, 정유일주, 또 정해일주, 이렇게 6가지가 있겠네요. 지금 쭉 적어봤는데, 저 미리 적은 거 없어요. 다 지금 얘기하면서 적고 있어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이 신사월이니까 역시 정해일주.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6가지 일주 중에서 변화가 크지 않을까. 변화가 클것 같아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정화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정화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남았죠?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무토는 또 어떨까? 자, 요약말 좀 적고 있을게요. 자, 무토는요, 무토는 병화의 힘을 빌어서 사는 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이번 여름에 또좀 신경이 쓰이는 일간 중 하나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경자년이라서 또 신사월이라 식신상관이 차례대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자년에 사화니까 재성, 그것도 정재와 또 사화의 이 편인성이 그대로 또 차례대로 들어왔죠. 그러면 환경지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면 해자축의 자년이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그렇죠. 해에서 절지가 되니까 자에서는 태지가 되고 그리고 사오미의 사이니까 걸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5월 10일까지 흐름하고 5월 10일부터 또 5월 19일, 20일까지 흐름 그리고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입하가 5월 5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고요. 양력이고요. 또 입하에 들어오는 것은 같은 글자거든요. 이때는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하락을 할것 같고요. 또 쉽게 풀리는 일도 잘안 풀려서 고전을 좀 겪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특히 금전운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고요. 5월 12일부터 5월 19일, 그러니까 20일 직전까지예요. 이때가 소만까지죠. 약 일주일 동안. 역시 또 일주일입니다.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별로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삼아 들어주세요. 경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 경금은 그렇죠. 식신이죠. 그리고 5월 20일부터는 또 다른 게 병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은 편의성이고 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9일, 20일까지의 흐름. 이때는 식신이 들어와서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또 봄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기운이 굉장히 세요. 센데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안 풀렸던 일들, 또 계속 보류되었던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또 계속 납기일이 밀려 있었던 업체들과의 일들이 5월 10일부터 5월 12, 19일, 20일까지 어떤 지원이라던가 기관의 도움으로 인해서 풀릴 것 같아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장장 거의 2주가 넘죠. 14일 빼고 16일.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니까 이때는 인성이 들어옵니다.
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또 가을에 태어나셔가지고 금이나 수의 기운으로 인해서 다른데 이제 그 제방 글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5월 20일부터 6월 5일 때까지는 약한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계약이라던가 학업이 중단됐던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한없이 보류를 당하셨던 분들, 언제 출근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일들, 이런 일들이 5월 20일부터 6월 5일 때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때가 16일 동안인가 흐름이 있겠죠. 16일 되자마자 풀린다기보다는 16일 되고 나서 5월 하순, 거의 말일 거의 다 돼서 이 일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매운 있잖아요. 뭐 집을 내놓으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월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5월 하순부터 6월 초에 이 일이 조금 해결이 될 쪽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진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무토까지 했네요. 이제 기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신축년 기토를 못 올렸는데 요거 좀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봐서 정안될것 같으면 지금 저 실시간 방송으로 할게요. 자, 기토도 좀 적어보겠습니다. 네, 기토도 역시 그 환경지로는 정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는 일간이기 때문에 지금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절지가 되고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신사월이기 때문에 이 산은 사오미에 살아서 제왕지가 되거든요. 천간으로는 상관과 식신이 차례대로 들어온 달입니다. 그래서 기토분들 중에서 특히 봄이나 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득을 보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 일주일 또 뒤에 흐름이 또 있으니까 요거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경자년이 들어오고 나서 기토 분들께는 섣부른 이동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후회가 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상반기에 특히.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자년에 이동을 접는 것이 사실 이득입니다. 오히려 운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뭘 피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절지 환경이기도 하고 또 마찰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상반기에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상관이 들어왔잖아요. 의도치 않게 어떤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마찰 수가 좀 있어요. 구설수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만 지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우선 신사월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됩니다. 경진월 때도 아마 시작할 때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이 경진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가 경진월이었죠.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신사월이기 때문에 5월 5일부터 한 달을 미리 땡겨보는 거니까. 신사월 때는요, 여러분,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 자기 힘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이 큰 손해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질적인 손해. 대인관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 것. 이게 포인트예요. 기토가
기축일주가 있고 또 기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사, 기미, 그리고 쭉 볼까요? 그렇죠.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역시 이 중에서 기해 일주 분들. 근데 이번에는요, 기해 일주보다 기유 일주 분들 전 조금 걱정이 되는데 기사월 들어가지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사유가 서로 합의되는 글자인데 다른 분들은 막 합을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사실 합 자체가 들어온 날에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합이 들어왔을 때. 요거는 조금 뜯어보셔야 되는데, 기해일주보다는 기유일주 분들이 이번 달 조금 신경 쓰셔야 되세요. 대인관계, 또돈 문제, 또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유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가 저희가 말하는 입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경금이 들어올 때, 이때예요.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한데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이니까 경쟁이 좀 있겠어요. 무토가 그래도 이거는 뺏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댈 수 있는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한 기토 분들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기토라던가 겨울에 태어나신 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5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숨 돌릴 수 있는 일, 나쁜 일도 피해가는 괜찮은 시기가 될것 같고요. 5월 13일부터, 죄송해요. 목소리 좀 삐끗했는데,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것까지는 경금인데, 요때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또 타이핑 하시는 이런 댓글들이 생각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 그리고 연인인 분들, 이분들도 역시 감정 조절 필요하시고요. 상대방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돈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돈이 잘안 벌려질 수 있어요. 금전은. 사업가 분들, 직장인 분들 돈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죠?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부터 돈이 이제 마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2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는 장장 16일 동안 병화가 들어옵니다. 햇빛이 없어서 힘든 분들,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2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운적인 흐름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봄이라던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21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매출 실적이라든가 금전운이 조금 하강운이 있어요. 그래도 버티셔야 되세요. 네, 봄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소설님이시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상당히 다른데, 일단 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그냥 뭉텅거리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조금 고비가 될것 같아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베이스 캠프에서 잠깐 커피도 마시고 쉬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정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정체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볼게요. 조금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신사월 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도 제법 많으시죠?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선 경금은 가을에 가장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신사월이 들면은 이 사화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장생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자축의 경자년 자기 때문에 올해 들자마자 이 경금분들은 사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우선 비견과 겁재가 차례대로 들어온 시기이고요. 경자년과 신사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리고 사 이렇게 사월 사오미의 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이때는 거래, 또 사람들과의 약속, 또 일적인 부분, 거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멈췄던 분들은 7, 80%가 회복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바빠집니다. 예,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5월 13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이때는 경금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금전운이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견 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쇠와 쇠가 마주치는 구간이라서 이 일주일 동안은 돈을 좀 아껴 쓰시는 게 좋고, 또 사람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약한 경금분들께는 오히려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괜찮은 기간으로 확인되시거든요. 이건 약한 경금일 때 이야기예요.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봄에 태어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약한 기운일 때 5월 13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는 괜찮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장장 2주 이상의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때는 관성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병화 편관입니다. 역시 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이때 좋아요. 정리정돈이 필요하신 운이 지금 계속 기다려지시는 분들, 뭔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나는 운적으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은 되게 약한 경금일 확률이 높고, 5월 13일 이후부터 5월 20일 사이에 A등급 정도, 한 10점 정도 운이 회복이 됐다면,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이때는 관이 들어와서 나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약한 축축하고 막 이런 분들만 아니시라면 이때 2주 동안은 병화 해가 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금이 너무 강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토가 좀 많은 경금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건 강한 경금은 아닌데 우선은 병화 편관이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렇게 뜨겁게 달궈져서 들어온다면은 내가 생각해놨던 패턴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행동을 또할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 일치가 잘안 되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또 의견 충돌 과정에서 감정 상함이 예상이 되고요. 취직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모든 경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5월 2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이거는 이력서를 좀 적극적으로 5월 초부터 내셨다면 이때 취직을 갈수 있습니다. 취직을 할수 있고 취직에 대한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100% 만족하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니까 그 일자리가 복지라든가 급여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거는 운만 믿지 마시고 본인들의 각자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을 겨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개운운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죄송하지만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계절 순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대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경금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있죠. 지금 뭐 매매라던가 금전이라던가 일적인 부분은 쭉 얘기를 드렸는데 금전운은 전체적으로는 일부 경금분들 빼고는 거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연애운도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는 남녀 공통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연혈이 내려가요. 하강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혈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적으로 따로 대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빈페이지에 신금 보겠습니다. 네, 개인운 보지 않습니다. 채팅방에서 개인운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적고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러브타라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분들도 꽤 운세 보시죠? 지금 경자년 들어오면서부터 장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큰 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신금분들은 경자년에 자가 장생지에 해당이 돼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네트워크 자체가 바뀌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식상이기 때문에 해자축 3년도가 이동이 좀 많습니다. 또 신사월, 이번부터 또 여름으로 들어가죠. 이 사화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에너지 가치가 떨어지는 사지에 해당이 되는데 주변 분들의 그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체. 신사월은 진월보다 훨씬 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쉬어 가셔야 되고 더 아껴 써야 되시고 관적인 일들이 모두 멈춥니다. 주변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금기운이잖아요. 경자년의 신사월이기 때문에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일이 가장 안 풀리는 시기예요. 이 일주일 동안이. 앞에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그래도 약한 신금 분들에게는 괜찮은 기간입니다. 진월에 이어서 약간의 회복세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5월 12일이 끝나게 되면 5월 13일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이 가장 좀안 풀리는 구간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도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른데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한 16일 정도 되겠네요. 이때 병화가 들어옵니다. 병화가 들어와서 움직임이 없었던 분들은 이 병화가 들어옴으로부터 수의 운동이 일어나서 물론 일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활로가 생겨요. 계속 이게 5월 13일, 5월 20일 운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5월 21일부터 이 16일 동안 막혔던 활로가 갑자기 열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해외 쪽으로 뚫었는데 그 해외에서 어떤 지금 우리 상황 때문에 계속 정체돼 있던 일들이 5월 21일 지나면서부터 해갈이 되시는 거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개가 되고 멈췄던 일들 다시 시작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멈췄던 부분들이 이때 활로가 생기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5월 21일이 지난 날짜부터 가능하세요. 예, 연필님 죄송하지만 지금 질문이 좀 이상해요. 저 일주는요, 몇월 며칠생인가요? 라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세력을 입력해서 넣어보시면 자신의 일주를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금까지 했는데, 신금에서도 말씀 안 드렸던 거몇 가지 좀 볼게요. 계속 직업운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금전도 마찬가지. 근데 연애운은 지금 제가 보면은, 연애운은 지금 이번 달은 그 연애운사 자체가 좀 어둡고요. 근데 연초에 오히려 신금분들은 애정운이라든가 이성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연초에. 근데 신사월부터는 아니세요. 신사월부터는 연애운이 하강이에요. 계셨던 분들도 이별운이 들어오고 또 감정적으로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신사가 아니라 신금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자, 경금 신금 했으니까 그 다음 거 갈게요. 이제 수일간이에요. 자, 임수를 보겠습니다. 조금 적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도 구간은 똑같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신 동안 제가 조금 써머리 적었고요. 우선 경자년이 들어와서 이 자녀는 해자축에 자기 때문에 제왕지 수에 가장 왕성해진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라고 보시면 돼요. 수는 냉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사월은 어떤 달이냐? 이 사는 사오미의 사입니다.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본인의 특히 직업적인 부분에서. 근데 차례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경자년에 경금이 편인에 해당이 되고 또 신사월에 신이 정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오죠. 인성이 없는 분들은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어떤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데 우선 임수분들은 다른 일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이 안 풀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임수는 반대예요. 제왕지의 환경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힘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복으로 승화를 시키겠죠. 그럼 신사월부터는 화의 기운이 세집니다. 화의 기운도 세지고 봄까지는 좀 미약했다고 친다면 이 여름부터 들어오는 기운이 사니까 절태양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번 달부터요. 4월, 5월, 4, 5, 미월까지. 특히 위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편재성이 들어와서 절지환경이 놓이기 때문에 변화가 커질 거예요. 특히 거머쥐지 못했던 큰 돈의 액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근데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무토 편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쟁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직장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잡음도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금은 5월 13일부터 5월 20일 이때까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이 금은 인성입니다. 확장을 하신다거나 불확실했던 미뤘던 일들, 계약 승인을 한다거나, 또 어떤 사무실을 오픈하신다거나, 아니면 판매되지 않았던 빌딩이나 매물건들을 드디어 팔게 되신다거나, 이게 5월 13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일간들하고 전혀 흐름이 다르죠.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윤선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심지어 16일, 즉 2주가 넘는 기간이죠. 이때는 병화가 편재성으로 들어옵니다. 병화가 들어와서 그 임수와는 완전히 극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병임이 서로 저희는 충이 아니라 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이동이 안 되셨던 분들은 이동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이때는 연애운도 좀 강해져요. 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5월 21일부터 연애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6월 5일까지 한번 이렇게 쓱 주변에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돈 이야기 들었잖아요. 머니. 예. 이 돈은 그런데 덩어리는 클줄 몰라도 스쳐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쓸 곳을 정해진 돈이죠. 덩어리는 커요. 그래서 월급이라든가 이런 돈은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힐 수도 있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돈들 있잖아요. 아마 그 돈일 수도 있어요. 이게 편제기 때문에 우선은 편제, 치우칠 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돈은 맞습니다. 돈은 들어올 것 같아요.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본인이 기다리셨던 돈이고요. 이게 목마름을 적셔주는 돈이 될것 같아요. 임수분들께. 그리고 약간의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임수까지 봤고요. 연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개수도 잠깐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얼추 다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니까 해볼게요. 경자년에 신사월이죠. 경자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사월이 이제 되면서 편인이라고 해서 인성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년 같은 경우는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냉기가 가장 추울 때, 가장 수기가 왕성할 때인데, 이때는 걸록지 환경이 될것 같고요. 올 초부터. 그리고 신사월. 신사월은 사오미의 사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이 됩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이 신사월에 뭘뭐 팔아치운다거나 매매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성만 보시고, 뭐 부동산을 지금 내어놓는다거나 무리해서 뭔가 진행을 하시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태지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뭔가 지금 운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부분이라 신사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버리지 마시고. 그럼 이제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예요. 이때는 무토가 들어옵니다. 무토는 정관입니다. 이 개수가 이제 목화토금수 저희가 돌려보면 이거는 이제 질을 보는 게 아니라 기를 보는 거거든요. 질과 기는 좀 틀려요. 질과 기는.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 거기서 이제 제가 늘 오늘의 운세할 때 보는 거고, 질은 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장기로 치면 이제 콩팥, 예, 그 다음에 심장, 이렇게 순서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예, 요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의 흐름으로 보는 거죠. 운세를. 다른 게 아니라, 진로 보는 게 아니라.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토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너무 추운 개수분들 있잖아요.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봄에 태어났다거나, 봄도 이제 인월이나 묘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개수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힘을 빼는 그 기운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계절 자체가, 이런 분들은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괜찮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때 이 무토가
제방 역할도 해주고요. 정관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직장이나 일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스카우제이가 올 수도 있어요. 일을 쉬고 계셨던 분들은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회가 들어오니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월 13일부터 5월 20일 정도까지 약또 일주일 동안 경금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역시 또 흐름이 앞에 일주일과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약한 분들께는 괜찮은 흐름이에요. 기댈 곳이 없었던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특히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 경금 들어오는 구간인 13일부터 20일 사이에 혜택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양력 2월, 양력 3월. 요 구간 안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이 5월 13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운이 괜찮습니다.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좀 비슷비슷한 흐름이신데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가 16일 동안의 병화가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해서 가는 변화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직장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일이라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든가 해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일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5월 21일부터 이 16일 동안의 구간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어떤 법적인 송사가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경금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크게 6월 5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뭐, 돈이 조금 있다고 하셔서 어디에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버리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개미일주도 그렇겠죠. 개수일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개수도 이제 개축일주부터 쭉 6가지 일주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6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신사월 들어가지고 변화가 가장 큰 일주는 개유와 개해 중에서 개해가 조금 크실 것 같고 개유 같은 경우는 아까 기유일주 말씀드릴 때처럼 저희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때이 유가 입을 뜻하기 때문에 합을 이루었을 때 그게 나의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해일주 같은 경우는 해수를 깔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것도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개해일주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좀 비슷하시고 개인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두서없이 실시간 방송 제가 공지 올리고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요거 비공개로 돌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운세입니다.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